대화, 연운희 교수님이 대화에 대한 책을 쓰신 거거든요. 부부 대화법도 좋고요. 사랑과 우정의 신비도 좋은데 닭살 부부는 대화가 다르다. 이 책도 좋습니다. 그래서 나는 대화할 줄 잘 모른다 하면 이런 책을 사서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.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책, 결혼 남편 간에 이렇게 사랑하다.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정 교수님이 최근에 쓰신 책, 남편 안에 이렇게 사랑하라, 이런 책 읽으시면 되겠고요. 부모 역할에서 그 자신감 있는 자녀를 키우자가 미국의 그 제임스 덥슨이 쓰신 책이 번역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미국은 외모 지상주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 문제를 다룬 책이에요. 이 책 읽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시 앞으로 갑니다. 네, 그런 책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헛것에 가네요. 어떤 분이 이래요. 사모님, 제가 이 책을 2년 전에만 읽어도 남편하고 결혼 생활에 훨씬 부드러웠을 거예요. 멋진 남편 한 번만 읽었어도 남편이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것을 내가 알았을 것 같아요. 뭐 이런 소리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으시기 바라고요.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? 여러분들, 책을 강박적으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읽는다는 생각을 아예 간두세요. 책은요, 서문, 역자 서문만 읽어도 그 핵심 40% 요약이 돼요. 역자 서문. 왜냐면 이 책을 쓴 목적을 서문에 밝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책은 이런 책이구나 알기만 해도 나중에 누구한테 상담을 해줄 때도요 그 책을 권할 수가 있어요. 아니 이제 정독을 해도 기억을 못한다니까. 근데 독서 모임에서 읽고서는 미뤄놓은 책들은요 기억이 화면이 나요. 왜냐면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. 그래서 자기가 어떤 책을 읽고 발표해보고 시어링을 한 거는 40-50%를 그 기억이 된대요. 그러니까 이왕이면 책 한 권 읽는데 다섯 배의 효과가 있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데 혼자서 책 읽으면 지루하고 끝까지 읽지도 못해요. 그렇죠? 그래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으시라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. 근데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? 서문, 추천사, 감사의 글, 역자 서문 이런 걸 읽으시고 또 어떤 때는 목차 있죠. 목차만 봐도 목차를 연결만 해도 요약이 되는 겁니다. 제 멋진 남편을 만든 아내는요. 일부가 갈등의 세월이에요. 어? 내가 우리 남편하고 만나가지고 초년에 고생한 얘기. 그 다음에 2부는 성숙을 향한 도전. 2부가 뭐지? 치유를, 그러니까, 갈등의 세월. 2부는 치유를 향한 여정. 예, 치유받는 그런 기간 동안 제가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우리 내외의 카운셀러는 책이었어요. 책 한 권 한 권 읽을 적마다 우리 세계관이 바뀌면서 적용하면서 좋아졌거든요. 우리는 카운셀러나 정신과에서 만나서 상담받은 거가 아니에요. 줄서 책 읽어가지고.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숙을 향한 도전, 네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화의 열매. 우리가 줄서 변화돼가지고 사역자가 돼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게 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. 저는 벌써 책 한 권을 요약한 겁니다. 여러분들 책 그 멋진 남편을 만든 아내 안 사봐도 책 내용이 다 나왔죠? 지금 얘기했잖아요. 갈 길의 세월, 치유를 향한 여정, 성숙을 향한 도전, 그 다음에 변화의 열매. 요게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 그 오강목 목사님한테 가서 8주 강의를 했는데 제가 20년 동안 지금 10그룹을 20년을 쭉 끌고 가는 그 노하우가 뭔 줄 아세요?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반년도 못 가서 다들 문 닫아요. 왜냐면 한 번씩을 다 읽으라고 그러고 독후감 써오라고 그러고 또 좋은 모임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. 그게 아주 단거리 선수의 표상이에요. 그렇게 하려면은 책 한 권 읽으시고 네? 요약 써가야 되고 또 회비는 받지 마라. 그러면 반년도 못 해서 아주 독서 그룹이 지긋지긋해서 책골 두고 계시다는 증상이 나옵니다. 근데 거꾸로 우리 독서 모임은 어떻게 하냐면은 최소의 힘을 들여서 최대치를 뽑는 거예요. 어떻게 해요? 책을 한 권을 어떻게 다 읽어요? 그러니까 당신은 1장 읽고 줄만 채우시고요. 당신은 2장만 읽고 줄만 채우셔요. 3, 4장만 읽고 당신은 3장, 4장, 5장 한 챕터만 읽게 하는 거예요. 그래놓고는 독후감 써오지도 않아. 그냥 줄만 친 거 있죠. 여기저기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거 줄만 쳐가지고 와서 그것도 10개 줄 쳤으면 10개 다 발표할 것도 없어. 그냥 제목 얘기하고 한 서너 가지만 읽어줘. 그러면 나머지 안 읽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다 줄을 치는 거예요.
그리고 이제 2장 읽은 사람이 2장을 또 줄을 치는 건 또 나머지 안 읽는 부분은 다 줄을 치잖아요. 3장 줄 치고 4장 줄 치고 저는 한 권을 중요한 부분은 줄을 다 친 거야. 그리고서는 이제 그 1장 읽고 나서, 1장 요약하고 나서 줄 치는 부분 해놓고서는 적용질문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제 기질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. 그러면 김일사님 큰딸은 무슨 기질이에요? 이 기질을 이제 알았잖아요. 올 기질, 다혈, 담즙, 뭐 점액질이 어떻다는 거 책에서 읽었잖아, 대충. 그래놓고 우리들의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독서 모임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. 독후감만 실컷 나누고 이영애 상호가 멋진 남편 만든 안에 달달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? 나하고 상관없었을 텐데. 그러니까 우리는 일장에 이제 뭐 갈등의 세월을 해서 내가 이제 우리 남편 만나서 힘들었던 거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거는 이영애 상호하고 정동석 교수의 얘기지 적용질문을 어떻게 나가요? 김 집사님, 우리 사모님은 결혼 초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목사님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? 뭐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. 그러면 김 집사, 박 집사, 이 집사 다 자기네들 결혼 생활 처음에 힘들었던 거 얘기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지 몰라요. 남편이 그냥 말도 안 들어주고 아직도 변하지 않은 못된 습관이 있다든지 이런 거 서로 얘기하면서 하하 호호대면서 웃으면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되더라고요. 그러면 책에서 노하우 얻는 것보다도요 우리끼리 쉐어링하는 거에서 더 노하우가 진솔한 노하우가 나와요. 나는 프라이팬 집어던지니까 우리 남편이 꿈쩍하더라. 저지든 저지도 해야 되겠더라. 고사한 말로 안 할 때는 좀 한번 이 박사님 기도원이라도 갔다 와야 된다 막 이런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.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처방이 나오는지 몰라요. 그런 건 우리가 나누니까 독서 모임에서 책 한 권 읽었는데 얼마나 다섯 겹, 여섯 겹으로 깨닫는 게 많은지 몰라요. 독서 모임의 유익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콩나물에 물만 뿌렸더니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냥 독서 모임 반열을 했더니 그 정신과에서 뭐 우울증 약 먹는 게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치료됐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사모님 저희 독서 모임에 와가지고 우울증이 극복이 됐고요. 약도 끊었어요. 막 이런 사람이 안 나타나나. 사모님 내가 책에서 읽은 대로 우리 남편한테 먼저 그냥 존경한다 그러고 그냥 당신 대단하다고 막 칭찬했더니 남편이 10회씩 하나 가자 막 이런 소리가 나온대요. 그런 방법들이 다 서로 공유하거든요. 남편은요 자기 팬이라고 그러고 자기 대단하다고 그러고 존경한다고 그러는 여자를 학대할 남편이 어딨어요. 당신 최고라고 막 띄워주는데 그런 이제 백골 손님 놓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나누거든요.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책 읽는 습관 어떻게 키울까요? 세 가지 언어 하고 끝내겠습니다.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으라는 거. 두 번째, 대화를 말해요. 책 내용을 갖고 대화를 나누세요. 나이 들면 대화거리가 이제 없어져요. 우리는 근데 대화가 안 끊인 밤에 3시고 4시고 한 사람이 소변보다 일어나면요 잠이 안 와요. 그럼 여보 당신 요새 무슨 책 읽어? 아 요새 강자와 약자 심리학 읽거든. 그 내용이 뭔데? 아 우리 인간은 다 약하네. 근데 강한 반응하고 약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니까 내가 소리치고 막 이러는 것도 약한 증거래. 우리 남편이 그래가지고요 그다음부터 우리 남편이 소리치는 거 내가 무서워하지 않았잖아요. 저 사람도 약한 반응을 하는 거구나. 근데 강한 반응을 하는 거구나. 그걸 알더니 속사람은 얼마나 나를 무서워한다고요. 내가 막 응? 이제 상처받을까 봐 엄청 힘들어해요. 오늘도 막 끝나고 나서 당신 괜찮아. 나 30분이나 오버했는데 괜찮아. 이러더라고요. 나 시계 좀 빼놓고 저기 빼게다 집어넣고 나오면 스트레스 안 받고 들어갔거든요. 그렇게 우리 남편하고 또 오늘 또 화해했거든요.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서 독서 모임은 일단 재밌어야 돼요. 그러면 나중에 책 읽고 읽지 말래도요. 맛을고 고맛을하는 샘표 간장. 그렇죠? 간장만 또 맛을 보면 샘표 간장을 샀는데 처음에 무게를 지켜내서 막 독서로 한다 막 그러면요, 무약감의 사람들이, 나는 책 읽기 어려운데, 난 책 못 읽는데, 이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고, 참석도 안 해. 근데,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. 근데 한 챕터만 읽으면 됩니다. 안 읽고 오면 또 어때? 내 대신 다 도움을 줬는데. 나 대신 이 사람들이 다 내 대신 요약을 해주는데, 줄만 치면 한 권 읽는 폭이 되는데요.